저희 박수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험 뵙겠습니다. 저는 프로듀서 판다곰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제로 지금 완전 초면이고. 그죠, 완전. 이번 앨범 작업 전에 저를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네임 자체도 되게 특이하시기도 하고, 좀 신에서 방송 좀 끼시는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보이니까, 보이다 보니까. 처음 봤잖아요. 서로의 첫인상을 한번. 저는 일단은 그 여기 오기 전에 인터뷰하는 거 영상을 미리 봤어요. 인상이 되게 또렷하시더라고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좋았어요. 인상이 되게 오 감사합니다. 저는 SNS로 봤을 때는 무섭게 생겼다,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웃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미친, 이거 맞나? 저희 작업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연락 주셨을 때 한다곰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접점이 없다 보니까 뭔가 어? 이분이?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반가우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작업할 때 쉽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 음악적으로만 들으면은 그게 되게 좋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 멜로디나 이런 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조금 과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피처링으로 들어왔던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트를 이제 다 만들고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아, 이거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저도 상상이 안 되거든요. 받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요? 저도 알아서 딱 잘 믿어서 완전 지겹다 싶었습니다. 작업하면서 서로가 느낀 부분에 칭찬 타임이 들어있거든요. 네,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 나이가 95년 동갑이네. 이거 동갑이신데 야자 타임 한번. 야자 타임이요? 뭐 한 마디씩. 경수야, 전화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못 받은 때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서 나를 양지로 끌고 나와줘서 되게 고마워. 연락이 계속 잘 안 됐다고 하지만 아카펠라도 엄청 빨리 보내주고 믹스도 뭐 이렇게 해달라, 유통도 잘 해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 25일 날 현지하는 것도 와서 현지 도와준다고 그러고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현지에서 즐겁게 하자. 그래. 앞으로의 음악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음악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뭔가 이걸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뭔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약간 어떤 노래가 돈이 되는 걸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알고, 어떤 노래가 안 되는 것도 만들면서도 아는데, 최대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서 좀 저 같은 음악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올해 또 혹시 앨범 계획 있으세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8월달 정도 정규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을 겨울에 EP 한 정도. 와, 이건 진짜. 아, 피부에 나와가지고. 네. 아, 좋습니다. 앨범에 대한 그 세계관을 혹시 약간 말로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뭔가 되게 커버도 여기 상한이 일단 오른쪽에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이 하던 형이 하느냐라고 갔거든요. 그 형이 산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동그라미들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아직 꼬여있는 모그대가 이제 제가 계속 풀려고 옷이 쓰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공작은 이제 제가 뽐내려고 하는 화려한 그런 건데, 그게 첫 타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손이 원리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멋에 대한 쫓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고치고 월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고치고 월드고, 내부도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고치고 월드스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다음 장을 준비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까요?